2번. 자, fx는 ax 더하기 b 이건데 f 인버스의 4가 얼마? 2라 그랬고 f 인버스의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란다.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거야? 이런 건 안 구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보면 f2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고 쟤는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란 얘기지? 얘네? 그럼 요거 갖고 표현 되겠지? 간단하네. 됩니까? 네. 504번. 자, fx는, fx는 x 더하기 3. 근데 영상 보냐? 네. 진짜 봐? 네. 근데 왜 좋아요 안 눌러? 이런 거야? 너 구독했어? 안 했지? 근데 선생님 구독자 4명 늘었던데요? 원래 148명인데 156명인데요? 3명이던데? 진짜요? 응. 좀 아쉬워. 어제도 156명이었던데? 어제 156명이었는데? 11시. 누구 나갔다 다시 돌아왔나 보다. 자, 이거 구하래. 그러면 역함수 구해 마라. 역함수 봐요. 구해 마라. 구하지 마요. 구해 마라. 안 구해도 돼. 대신에 이제 이런 거 많아. 이제 여기 봐봐. x가 5보다 작으니까 얘 뭐보다 작아? 8. 8보다 작지? 네. 그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예. 그럼 요 8이라는 건 역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이지? 네. 맞아 안 맞아? 역함수 네. 입장에서 정의역이니까 6이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딜 따라가야 돼 얘는? 6 나오는 거. 6은 여기에다 넣은 거 아니야? 8보다 작은 거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a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이 6이라는 거야? 네. 인정해 안 해? 맞지? 그럼 얘는 정의역이 더 12잖아. 네. 그럼 얘는 뭐보다? 12보다 8보다 큰 거지 이제?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값을 b라 놓으면 2b-2가 12 이렇게 풀면 되겠어? 네. 두 번 해볼 필요 없지? 이 정도는? 네. 그냥 바로 치역 잡아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확인하면 돼? 되지? 오케이. 그래서 a는 3이고 b는 얼마? 7.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얼마 나와? 10.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역을 잡고 생각하면은 두 번 해볼 필요 없다고. 알겠지? 이게 뭔 말이냐면 저가 만약에 치역을 안 잡았으면 f 인버스 6을 a라고 놓찬 말이야. 네. 얘들 그럼 a가 f 들어가면 뭐야? 6인 거잖아. 네. 그치? 근데 a가 얘인지 얘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두 번 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두 번 해봐야지. a 더하기 3은 얼마인 거라? 6인 거라. 그 다음에 2a-2는 뭐인 거라? 6인 거라. 이해도 안 돼. 그치? 그럼 여기서 A는 3 나오고, 여기서 A는 뭐 나와? A는 4 나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둘 다, 그럼 얘는 여기를 만족시키지 않지. 이해도 안 돼. 맞아요.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치역 잡고 하면 좀 더 편하다고. 알겠지? 여기서 잡은 이 치역이 요 새끼 정의역이야. 알겠느냐? 자, 이용 17번.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 동무 얘기해봐.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냐, 악창. 정의역. 틀렸어. 장훈아, 쟤 아무 찾는다면 때려줘. 찬이라,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였어? 모르면 주탱이 1대1 대응 기억나? 맞지?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이고 이 새끼의 그래프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무슨 성? 그래프 특성. 그래프 특성. 그게 뭔데? 연속이면 1대1 대응도 뭐만 한다? 중요한 증가만 감소만 해야 되는 거지. 맞아? 이거 봐. 1, 2, 3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함수는 맞잖아. 네. 역함수 존재해 안 해? 아니요. 안 하지? 1, 2, 3. 1, 2, 3, 4. 얘는 1대1 함수지. 이렇게 하면 역함수 존재해 안 해? 해요. 안 하지? 안 해요. 얘가 없잖아. 네. 이해도 안 돼. 그래서 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맞지? 1대1 대응은 내가 그랬잖아. 그래프가 연속이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그랬지? 네. 이해도 안 돼. 그래서 그래프 특성이 1대1 대응, 연속이면 증가만 감소. 되게 중요한 대응이야. 알겠느냐?
500, 5번 말고 506번 하자. 물어보면 이미 했는데요. 어? 너 5번 했는데요. 500번 안 하고 506번 하겠다고? 멍청아. 너 마늘과 쑥을 주로 먹고 산다며 요즘에. 어? 사람이 됐다며. 누구? 원장님. 너 옛날에 막 혼자 문제 풀다가 씨 다 찾았잖아. 그나 불려갖고 찬이라 너 졸리냐? 아, 아니 속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아? 거슨 괜찮나? 아 예. 에버 미친 형한테 지금 해요. 아니 문제 풀고 싶어? 아니 찬이 나 못 됐지 쟤? 못 됐지 망치였고 박아버리자. 골때리 없다 느끼야. 나 지금 미친 거야. 골때리는 거야. 쌤도 제보하고 있어요. 어? 뭐? 제보하고 있어요. 그 어? 조기 쌤 있잖아요. 어. 전에 그 쌤 대신에 어. 그 들어오신 분. 어. 그 그런 갑자기 대표님이 아직도 너한테 막 동감하시는 거 그랬어요. 어. 제가 그냥 아 얘 예, 예,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저희 그런 어 그 고3 형들은 대표님 뭐 동감 가만히 있고 그런 거 질문도 막 기가 있어요. 안 그래? 쓰레기색 잘리신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새끼가 역함수가 존재하래.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지. 이 함수 맞아? 네. 여기가 1이잖아 맞죠? 그런데 이게 집합 x야. 지금 이게 집합 x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래. 네. 맞아? 네. 그런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래.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 1대1.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번 공역과 뭐가 같아야 돼? 치역.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1대1 대응 그 다음에 x1 뭐 이거 됐고 그래프 특성이 연속이면 뭐만 하라고? 증가만. 증가만 감소만 하라고 그랬지? 네. 이해돼? 네. 됐어 안 됐어?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자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네. 아니지? 네. 함수 아니야? 왜 여기 비어있지? 네. 맞아? 자 정의역을 x가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주면 함수야 아니야? 함수요. 함수지? 네. 1대1 대응이야? 네. 1대1 대응이야? 네. 1대1 대응이냐고? 네. 아니야. 현재는 1대1 함수지. 저 범위에서는 x값이 다르면 아, y값 다른 거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가 y가 0보다 커나 같다 주면 1대1 이제 1대1 대응. 돼 안 돼? 돼요. 그런 얘기 분명히 했었지? 네. 맞지? 그럼 봐봐. 일단 이 새끼가 정의역이 이 새끼인 거지? 네. 그럼 이 범위에서 뭐만 해야 돼? 연속이니까 뭐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지. 이해 돼 안 돼? 네. 연속함수니까 지금. 이해 돼 안 돼?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감소하다 증가하지? 네. 뭐 안 되지? 그럼 A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네. 고로 A는 뭐보다 커나 같아? 2보다 네. 뭐보다 커나 같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지니까 이 값부터 치역이지. 네. 치역도 모여야 돼. 아, 여기가 A여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A, A가 되지. 네. 그래서 일단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0이 뭐가 돼? A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0은 0이니까 A는 8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얘는 돼 안 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엄청 중요한 문제야. 알겠지? 다시 한번. 자, 이 새끼가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이렇고 공역도 이렇대. 그런데 이 새끼 역함수가 존재하래. 그러면 아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그래프가 연속이라면 증가만 감소만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 돼? 그러니 정의역을 딱 잡았을 때 그 오른쪽에서는 증가만 해야 된다고. 되지? 그러면 여기가 A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요 값부터 치역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치역도 다시 얘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다시 A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니? 예. 넘겨. 506번 중요하다. 네. 자, 그 다음에 507번. 이따가 숙제 검사하지 마자. 당연히 이거 풀어보는 게 숙제 아니야? 부들부들하냐? 어땠지? 숙제 당연히 이거 풀어보는 게 숙제지. 이제 풀었지? 아니요, 컴퓨터 말고 그 전까지. 응, 당연히 풀어야지.
자,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래. 자, 절대값이 등장했어.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은 뭐야? 범위 나눠서 푸는 거야? 범위 나눠서.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 뭐에서 푼다고? 범위 나눠서 푼다고, 알겠지?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도 따로 가르쳐 줄 거야. 알겠지? 그것도 원래 범위 나눠서 풀면 되는데, 범위를 나누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특징적인 걸 알려줄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범위를 나누는 거야, 철칙이야. 그래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아요? 네. 그러면 k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얼마? 더하기 1이지. 맞아? 네. x가 1보다 작아. 그럼 fx는 얼마? k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4인 거지. 네. 그러면 x는 1을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의 그림이 다른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돼? 그런데 이 새끼가 다시 뭐가 존재하라고?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이라고 다시?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고. 맞아? 쭉 증가만 하거나 쭉 감소만 해야 된다 이거지? 네. 이해돼? 그러면 봐봐, 이런 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여기 Y까지 다 비어있지? 네. 이거 일단 지금 아무 말 안 했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이해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지금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정의역이 무슨 전체?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새끼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치역. 치역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역이 빈 곳이 있으면 되는데, 마이값이 빈 곳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저 새끼는 그래프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얘를 기준으로. 네. 근데 실제로 이어지는 건 이어진다고. 실제로 그냥 이어져.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알겠어? 나중에 그걸 확인해낼 때가 있는데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다가 1 넣어봐. 어차피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네. 1 넣으면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네. 그럼 여기다 1 넣으라, 여기다 1 넣으면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기본적으로. 이해돼? 네. 됐죠? 그럼 뭐 해야 돼? 이렇게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해야지. 이해돼? 또는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새끼는 기울기가 k 더하기, 얘는 기울기가 k-1이지. 네. 그럼 동시에 양수든가, 동시에 뭐면 돼? 음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곱한 게 양수. 따라서 k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k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도 되게 중요한 문제야. 알겠지? 1대1 대응, 역함수 문제 1대1 대응을 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그거는 함수가 다 증가만 하거나 함수가 계속 감소만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철칙이라고. 그래서 나눴더니 fx는 이렇고 얘는 이렇잖아, 이때는. 이해돼? 이해됐어? 네. 그래서 봤더니 정의역 실수 전체, 공역 실수 전체, 실수 전체가 치역이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는 y값이 다 나와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 그러니 이렇게 끊어져서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어져야 돼, 그림이. 그러니까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아야 된다고. 이해돼? 근데 얘는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왜 확인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1에서 값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는. 네. 이해되는데, 이 함수는. 이해되지? 네. 그거 어차피 이어질 거라고. 됐어? 그런데 이게 기울기잖아. 네. 맞지? 그럼 이 새끼가 양수야, 만약에. 그럼 양수야. 그럼 이 새끼도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고. 아. 그래, 그래서 증가만 하잖아. 아. 맞아? 근데 이 새끼가 음수야. 그럼 이게 내려가잖아. 네. 그럼 이 새끼도 기울기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러니 네. 기울기를 곱한 게 양수면 된다, 이런 얘기지. 네. 이해돼? 네. 자, 508번. 이거 너무 중요한 게 다 풀어줘, 선생님이. 그치? 자, fx는, fx는 x 더하기 a. 그치? 얘는 x가 뭐보다 작아요? 3보다 작아.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이죠.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다트 f 인버스. 이 새끼의 11. 이 새끼의 값을 구하란다. 맞죠? 자, 이 새끼가 또 뭐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대. 맞아? 그지? 실수 전체라고 던져줬지, 거기? 네. 정의역이 지금 뭔 거야? 실수 전체. 공역도 뭔 거야? 실수 전체. 그럼 얘가 그대로 다시 뭐가 돼야 돼? 치역이 돼야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란 말이야. x가 3이야.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지.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얼마? 8.
8이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얘는 3보다 얘가 그려지잖아.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붙어서 그려져야지 이렇게. 이해돼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삼는 거랑 여기다 삼는 게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3 더하기 n 얼마라는 얘기지? 8. 8 이렇게 돼서 n 얼마야? 5. 이렇게 된다고. 됐어 안 됐어? 이게 되지? 그래서 얘는 5야. 자, 그 다음에 11이 뭐 지나가? F 인버스 들어가고 뭔가 나오지? 그러고 나서 다시 F 인버스 들어가서 이가 9R이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뭐야? F지. 이렇게 가는 게 F라고. 되냐 안 되냐? 네. 맞지? 그럼 얘는 치역인 거 아니야? 네. 3보다 작으면 얘는 뭐보다 작아? 8보다. 이해돼요? 네. 얘는 뭐보다 커 나갔죠? 8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8보다 커 나서 여기에 넣는 거 맞아? 네. 그지? 그럼 뭐 들어가? A 들어가 치면 3A-1이 11인 거지. 네. 그럼 A는 얼마야? 4인 거라고. 이해돼? 네. 그럼 4는 여기에 넣어가잖아 이제. 네. 맞지? 그러면 B라고 놓으면 B 더하기 5가 4인 거지. 마이너스 1. 이해되니 안 되니? 아, 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역함수는 네. 구하는 일이 별로 없어. 알겠지? 됐어? 네. 뭘 알아야 돼? 치역 잡는 거 알아야 되고 여기 이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알겠지? 네. 자, 18. 역함수 구하기. 뭐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fx는 ax-6일에 이 새끼의 역함수가 무슨 함수가? 역함수가 2분의 1x 더하기 b래. 에비를 구한다? 그럼 이렇게 역함수 알려준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역함수 알려줬지? 네. 그죠?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해? y는 ax-6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 내가 역함수 구할 때? x, y 먼저 바꾸라고. 이해되니 안 되니? 네.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여기는 y는 2분의 1 x 더하기 b 아니야? 네. 여기 x가 1차지?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럼 여기서 x는 하고 정리해봐. 그럼 뭐가 돼? 2y 마이너스 2b 이래야 되는데 얘는 같으면 되겠어? 돼 안 돼? 네. 알겠지? 얘는 역함수를 이제 구하라니까 구해서 푸는 거라고. 되니 안 되니? 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해봐. 본함수와 역함수는 합성하면 뭐 나온다고? 본함수 x 나온다 그랬지? x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는? 그러면 a에 2분의 1 x 더하기 b 마이너스 6이 x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 거야? 네.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합성한 거야 실제로. 이해되니? 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불러봐. 2분의 1 a 맞아? 더하기 ab 마이너스 6이 x인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계수 비교해도 되지. a 얼마? 2. 이거 x니까. 이해되는데? 계수 비교. 1이어야 되잖아 2분의 1 a가. 이해돼? 이해되는데? 되지? 그럼 2b-6이 얼마? 0이면 되지. 따라서 b는 3. 똑같이 나왔나? 아, 똑같이 나오지? 이해 됐어요? 뭐가 편해? 뭐 둘 다 할만해. 알겠지? 어?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됐냐? 네. 자, 510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대. F에 2x-1이 4x 더하기 3이래. 맞죠? 그랬을 때 Y는 Fx의 역함수가 Y는 Fx의 역함수가 F인버스x래. 맞지? F인버스x의 X절편과 X절편, Y절편을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어떻게 하면 돼? 자, 봐봐. 나는 지금 역함수 필요한 거 맞아? 네. 그럼 미지함수 구하기 알아, 몰라, 이렇게. 맞지? 그럼 f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fx 구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fx를 구하고 나면 역함수를 또 구해야지. 네. 맞아? 이런 건 어때? 여기다 바로 인버스 취하면 양쪽에 f 인버스에 4x 더하기 3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 돼? 네. 이해하고 있어? 그럼 이 새끼를 이제 몰아놔버려. 키로 넣으면 되지. 이해 되니? 4일이 돼? 네. 그럼 4분의 t-3이야? 네. 그럼
그러면 F 인버스 T가 F 인버스 T가 저기 들어가면 2분의 T 마이너스 3 빼기 1 그럼 빼기 5 이렇게 돼야 돼. 돼요. 이해되지? 찾는데? 그지? 그러면 T 절편 얼마? T 절편 5야? 어? 네. Y 절편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야? 네. 이거 X 절편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네. 할 수 있어? T 절편 이게 0인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너 돼? 너도 잘 알아. 나 좀 줄여서 푸는 거니까 알겠지? 네. 자 됐고 자 511번은 앞으로 보자. 자 A는 X바 X가 1보다 더 나갔대. B는 Y바 Y가 3보다 더 나갔대. 맞지? FX는 절대값.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그 조교. 댓글 있어. 이 새끼 역함수를 구하란다. 무슨 함수? 역함수. 이 새끼 역함수. 맞지? 뭐 해야 돼? 뭐? 범위는 안 가야지. 절대값이니까. 그치? 그래서 범위 몇 개로 나와? 3개. 얘가 0 되는 거 1. 얘가 0 되는 거 4야? 맞지? 그래서 fx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3x-6 인정해? 맞지? 그 다음에 x가 5와 5 사이에 있으면 1과 4 사이에 있으면 얼마? 1과 4 사이에 있으면 앞에 거는 양수? 뒤에 거는 음수? 이렇게 되고 그러면 x 더하기 2? 그래?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거나 작기. X가 1보다 작거나 작으면 작으면 맞지? 둘 다 음수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래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네. 그러면 요 새끼 역함수 구하면 되지? 네. 맞아? 그럼 XY 바꿔? 그러면 어떻게 돼? 3y 마이너스 6이 X지? 맞아? 그럼 Y는 3분의 1x 더하기 2? 네 맞아요. 얘기하는데 자, 쟤는 x랑 y랑 바꾸면 x는 y 더하기 2 맞아?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 네. 자, 얘는 x랑 y랑 바꾸면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은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2 맞니 안 맞니? 네. 그렇게 쓸 수 있겠어? 네. 역함수를 구하면 항상 정의역을 명시해 줘야 돼. 뭘 명시해 주라고? 정의역. 정의역. x가 4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12 빼기 6이니까 다시 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 다음에 얘는 1르면 얼마? 1르면 3? 네. 4르면 얼마? 6? 이해돼? 네.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야? 네. 맞아? 그럼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알겠냐 모르겠냐? 네. 이런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만 하라 그랬지? 맞아? 여기 밑에 거 쓸 필요 있어? 거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a에서 b로의 함수래지? 맞아 안 맞아? a에서 b로의 함수니까 이건 할 필요 있어 없어? 지금은 선생님 마지막 거요. 응. y의 범위가 왜 x가 1보다 작다는 왜? 여기 x가 1보다 크니까 이어질 거니까 계속. 아 너도 되고 왜 그러지? 자 그래서 f랑 f 인버스가 같으면 눌렀는데 안 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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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함수가 지 자신인 거지? 이해돼 안 돼? 그냥. 아니 대칭을 시켰는데 y는 x에 대칭 시켰는데 그래프가 안 변했다 이거잖아. 예. 역함수가 지 자신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수직.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함수들. 기울기가 빼기 1인 함수들은 지 스스로 대칭 아니야? 네.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이해하니? 네. 응? 이게 y는 x인데 여기 이렇게 수직인 함수잖아. 맞아 안 맞아? 기울기가 빼기 1이면 그럼 대칭시켜도 지 자신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죠? 그러면 513번 니은 답이지 일단. 네. 이해돼? 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좀 확인해보자. 유리함수 배우면 얘도 확인 안 할 건데
아직 유리하면서 안 배웠으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네. 맞지? 그럼 x와 바꿔봐. 그럼 다시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야? 네. 역함수 구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네. 그럼 y는 하고 정리하면 다시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네. 같아 안 같아? 같지? 디귿 또 참이지? 네.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내가 뭐 했어? x와 바꿨지? 네. x와 바꿔놓고 다시 y는 역함수 구했잖아. 역함수 구했더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이해돼? 네. 수직이 다 대표적으로 역함수가 자신인 함수. 그러니까 역함수랑 본함수가 같은 함수. 이해돼 안 돼? 네. 그러니까 y는 x에 대칭을 시킬 거다 이거잖아. 그런데 이거 봐봐. 이렇게 y는 x의 수직인 이 새끼는 내가 y는 x에 대칭시켜도 다 이 새끼 나와 안 나와? 네.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빼기인 함수는 역함수가 지 자신이라고. 이해돼? 네. 알아두면 편해요. 자, 516번. 자, X는 ABC래. X는 ABC인데 F는 F 인버스랑 같대. 알겠어? 본함수와 역함수가 같다 이거지? 그럼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ABC인데 한번 봐봐. ABC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F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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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시키면 역함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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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그치? 이런 함수가 있는 거고 그냥 한번 해봐. ABC ABC 맞지? 자 여기 F야.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는 F 인버스라고 한번 해볼게. 원버스? 따로따로 좀 포개서 그리기가 조금 거시기 해서. 자 A가 B로 갔어. 그러면 B는 A로 간다는 얘기지? 네. 그럼 B는 A로 갈 수밖에 없지? 네. 이해되는데? 네. 맞지? 그 다음에 그럼 B는 어디로? B는 A로 갔잖아. 네. 그럼 다시 A는 B로 간 거 맞네 지금? 맞아? 그 다음에 B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B는 어디로 보내고 지금? A로 가야 돼. B는? A로 가야 돼. B는 C로 가면 안 돼? 근데 A로 가고 싶어요. B가 C로 갔어. 그러면 C가 B로 가지? 네. 이해돼 안 돼? 그럼 C는 A로 가고 A는 C로 가지? 네. 이러면 같은 함수 나와 안 나와? 같은 함수냐고. 또 봐봐. 이 새끼하고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여기는 A는 B로 가고 여기는 A는 네. C로 가잖아. 같은 네. 함수가 아니지? 네. 이해돼 안 돼? 네. 됐어? 그지? 그래서 그냥 봐봐. 이렇게 하니까 그려달라니까 조금 빡세니까 이거 봐봐.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얘는 F는 F 인버스랑 같은데 정개념으로 따지지 말고 합성을 하면 뭐 나와야 돼? 합성을 하면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안 돼? 맞아요. 맞지? 근데 F 인버스가 뭐랑 같다고? 그냥 F를 M에 다시.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F.F가 F.F의 X가 X인 거 아니야? 네. 좀 중요하다? 알겠지? 다시 이게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면 X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해 안 해? 맞지? 그런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F랑 같다며. 네. 이해되는데 그러면 결국 ABC ABC 이게 F인데 또 F 들어간 게 이게 ABC. 자 봐봐. A는 출발해서 A로 가야지? 네. 그럼 B는 출발해서 B로 가야지? 네. C는 출발해서 어디로 가면 돼? C로 가면 되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나 있지? 맞아? 이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BC, ABC 이렇게 있는데 이게 F고 ABC 이게 F야? 이렇게 있는데 맞아? 이 A가 어디로 가? B로 갔어. 그럼 B는 A로 가야지? 그럼 B가 A로 간다며? 맞지? 그럼 여기도 B가 A로 가야지 이제? 그럼 A가 B로 가지? 이런 거 있네. 돼, 안 돼요? 돼요. 맞지? 그런데 그럼 이제 F가 또 F 이렇게 가는데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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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이건 A가 어디로 갈 수도 있어? C. C로 가면 C는 A로 가지? 네. 그럼 C는 A로 가니까 이런 거 있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런 함수 하나 있는 거지 지금? 네.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또 몇 개 있겠어? 하나 더 안 할래? 어떻게 하면 돼? A와 이거는 지금 AB를 크로스 시켜버린 거지? 네. 얘는 A하고 C를 BC. 크로스 시켜버린 거지? BC 크로스. BC 크로스 하나 있지?
얘는 토탈 몇 개 있어?